지금까지 이 총선판, 공천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썸네일로 이 총선판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은 안 되는데 혹시 썸네일 뭔지 아시죠? 예. 영상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면서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어. 옛날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썸네일은 아닌데 강부자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 그걸 제가 이제 처음 썼어요. 그게 수석님 워딩이에요? 이제 딴 데 돌아다니는 말을 제가 갖다가 쓴 거고 어느 날 강부자 선생님을 만났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최재성 의원님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미 그때 거의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예, 안 쓰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저는 그때 안 썼어요. 제일 죄송한 분이 있는데 앞으로 자기 이름 좀 쓰지 말아달라고 신신 당부를 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강부자라는 강부자 내각이나 강부자 정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부자 씨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그랬더니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최재성 강부자에게 미안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그 포탈에서 하루 종일 1등했어요. 제목을 잘 그, 지금 성동에 이제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제가 국회에서 이제 운영위원장하면서 이렇게 청와대를 상대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제대로 안 놓고 또 뭐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좀 약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대 세워버렸죠,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님. 네. 발언대 세워주십시오.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그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지금까지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위원장의 기분은 매우 까칠하다. 조회수가 그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한 120만 명이 넘어. 좋습니다. 이 감각, 이 감각으로. 이런 거 네. 너무 높여놓죠. 네. 이 감각으로 그럼 판도라 100만 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한 썸네일부터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나중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어 주시겠죠? 네. 모래시계를 준비했어요. 썸네일 설명과 함께 1분 안에 왜 이 썸네일이 먹힐 건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대표님부터 가겠습니다. 예. 모래시계 갑니다. 더불어 없는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이제 방탄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림 뭐 넣을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깃발만 나붓기는 그냥 더불어 민주당 깃발만 보이는 거. 그거 클릭할까요? 네? 아, 그래서 요즘 좀 오늘 뭐 방송감이 좀 그동안 좀 떨어졌어요. 아, 감이 떨어진 상황. 일단 해볼게요. 인정합니다. 네. 조회수 5회 오늘 여기. 네, 김용민 최고. 네. 네. 제 썸네일은 막장 공천에 이재명 벌벌.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좀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재명 대표의 떨고 있는 사진. 이수진 의원의 사진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2의 이수진은 누구? 지금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태세 전환해서 나올 거라고 과연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사천에 피해를 입었다 생각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공세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 다음이 누구냐라고 하는 기대와 궁금증을 썸네일에 담아봤습니다. 바로 1분 가겠습니다. 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이건 그림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교복을 입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민주당 공천 민주당은 상황이지만. 이미 맡고 있고. 예. 이게 정당은 전략적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의원 개인은 본인이 희생당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든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갈등의 과정은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고 나쁘게 보면 이게 또 이 공천이라는 것이 행정 절차거든요.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예, 1분 끝났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네.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박하다. 네. 아니 근데 민주당 누가 맡고 있어야 돼요? 썸네일에서? 매를 먼저 맞는 거니까. 네. 안 가르쳐주지. 아, 그럼 얼굴에 물음표로 네, 저희가 네. 썸네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수석님, 1분 가겠습니다. 민주당 핵감놀, 친명 핵심 불출마 임박. 오, 궁금한데요. 예. 조회수 200만. 200만. 배경사진 2016년 최재성 불출마. 나올까요? 사무총장 최재성 불출마, 김한길, 안철수 탈당, 뭐 이런 딱 가면 돼요. 그때도 당 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총장 불출마했어요. 그러면서 정면 돌파했어요. 예. 지금 쇄신과 통합 두 가지로 가야 되거든요. 예. 쇄신은 헌신이에요. 근데 친명 핵심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등등은 오히려 불공정하게 본인 단독 공천 과정을 추진을 했거든요. 경쟁자를 자격심사 과정에서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헌신은커녕 그거는 오히려 오만하고 패권 공천. 끝났습니다. 그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있었고요. 전략지역 발표로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공천 배제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그동안 공천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시스템 공천의 창시자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시자는 문재인 대표 시절이고요. 그 뢰로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 할 때 요 시스템 공천을 또 좀 보완을 했죠. 시스템을 그 단위 구간마다 만들어 놓은 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게 법치 대신 인치가 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스템 공천 자체가 제도가 어떻든 간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위 10% 문제도요. 이런 거예요. 정성평가들이 강화됐거든요. 지역구에서도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지만 각 항목마다 수행평가 중에 평가위원들이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정성평가가 사실상 강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모범적으로 하거나 열심히 한 의원들 입장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면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주 의원 탈당 선언했고 박용진, 서른, 윤영찬, 김한정 의원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위 20%에 포함이 되면 사실상 경선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부원장님? 지금 이 하위 20%가 31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6명, 7명만 내가 하위에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있는 분들은 지금 도전자하고 내가 하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경선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경선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수진 의원하고 경선을 합니다.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평소에 뭐 비명 반명도 아니신 분인데 김병주 현 의원하고 또 경선을 합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접 내가 하위에 들어가서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경쟁자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질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하나의 변명거리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시스템 공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출마 지역을 A 지역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B 지역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단을 해줘야 되죠.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해당 지역구에서 자기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반명 의원과 그야말로 견줄 만한 그런 자기 지지세를 또 자기 기반을 쌓아 올리면서 한 게 아니고 친명 반명 구도 속에서 자기 출마 희망 지역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가서 네. 무의도식하려고 그러고 이 구도에서 그냥 거저 후보가 되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옳지 않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여덟 글자로 정리를 하면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부터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다음은 여기에 대한 관리, 조정 관리 능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의원 담임 평가와 관련해서 또 화제가 됐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언급을 하죠.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과 여유가 있나? 난 저건 아닌데. 그게 자신감과 여유로 느껴지셨어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아, 저 양반이 정말 그립이 얼마나 세고 이 정도 반발은 정말 내가 코숨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 결국은 이거 친박, 찐박, 뭐 이런 찐박 간별사 그 박탈을 하다가 나중에 쪽박을 차버리거든요. 공천 파동이 결론은 민주당을 이 폭망시키는 태풍의 눈이 될 건가? 안 그러면은 가벼운 상처를 입히는 어떤 그런 호수 속의 흔들림 정도로 이렇게 끝날 것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총선 항배의 가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웃음은 저는 이재명의 마이웨이를 보여주는 그냥 한 단면이라고 봐요. 최재성 수원이 계십니다만 2016년도 총선에서는 컷오프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더컨 유세단이라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컷오프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당이 잘 돼야 된다고 유세라고 다닙니다. 쉽지가 낙천거사 유세단이라고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길을 보면 그냥 갈 테면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저 사람들 동료 의원한테 빵점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이 당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뭐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소위 말해서 파한대소나 이런 이제 기분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개면적어 하면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도 조금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마치 0점 받은 의원을 조롱하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류의 웃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금 지나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 지역 발표와 함께 이 파열음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최승욱님께서는 이거는 컷오프 될 만한 의원인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갑니다. 총사령관이 칼 들고 내가 나갈게 막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장군들이 말려야죠. 사령관님은 자제하시고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장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백브리핑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밑에 이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조직이 충성심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포갑 노웅래 의원. 대표적인 물귀신 작품. 아니, 저는 뭐가 됩니까? 왜요? 저한테 물어보셨다가. 우리 박진영 부원장 얘기하니까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막 이거를 말 이걸 얘기하고 뭐, 있는데 진짜 수석님이 하시는 컷오프 당한 의원들 심정을 알겠네. 수석님 말씀하시죠. 예. 노웅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간이 결정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눈 부릅뜨고 있어야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천은 없을 거 아니야?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천농단이지. 당권농단, 직권남용이지 명백한.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인 물귀신 작전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귀신 작전이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 투옥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이수진 의원만 하더라도 의정활동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백현동 판결 이거 심각한데 막 쏟아내는 단어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대로 비수가 꽂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처럼 내 거 다 내려놓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 건 다 당대표도 지키고 국회의원 출마도 지키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민주당의 설득력 있게 떨어질 겁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노웅래 의원의 그것하고 완전히 제가 보기엔 질이 다른 거예요. 노웅래 의원은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하는데 다른 문제다? 아니, 저는 다르다고 봐요. 우선 당 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선출했어요. 예. 야당의 대표예요. 유사 일에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정권에 의해서 야당 대표가 그야말로 먼지털이 당하다 못해 산소털이 공기털이까지 당한다 싶을 정도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처럼 된 거고요. 노웅래 의원은 개별 사안이거든요. 예, 예. 평가에 0점 맞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디테일로 갈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친명 핵심 측근부터 절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 불출마해야 돼요. 조정식 사무총장만 불출마하면 됩니까? 이 사안 해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다가요. 제가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말하는데 중간에 끊김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한쪽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통합인데 그 통합의 정점에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명문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 혼자 총선 치르는 거거든요. 최재성 수석이 뭐 시스템 공천 설계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할 얘기가 많은 거는 뭐 100번 이해가 가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168석의 제1야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지금 한 2년 동안 그냥 소나기에 놓고 흔들었잖아요. 4년 동안.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픈 고통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생각한다면은 민주당 그 구성원들 공천에서 배제되고 또 아픔이 있고 불리익한 그런 경선을 치르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고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지 그걸 뭐 지금의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뭐 단식을 하고 또 뭐 탈당을 하고 이러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이선 후퇴는 좀 시간이 늦은 상황이고 그런데 파열음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레드팀 역할 홍익표 원내대표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했죠. 원내대표가 투톱 아닙니까? 게다가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인이 있는 지역구를 내려놓고 진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서초을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처럼 민주당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공천 걱정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더 강력하게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버스 떠난 뒤에 손 들고 있는 격이다. 아, 이미 늦었다? 너무 많이 버스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근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선 시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시점 이게 맥을 다 맞고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공천이라는 것이 깔끔하게 하기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야당 경우에 여당 같은 경우에 뭐 공천에 배제되는 분들 뭐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검찰 독재라고 하니까 이 폭력적으로 효율성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너십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리 차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쓴소리를 했고 이게 이제 상처를 봉합하자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면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 부원장의 뭐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역대 이제 뭐 공천 갈등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항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박 부원장 말씀대로 이제 웬만큼 클라이막스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국면 전환이 시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이 공고한 당 체질을 근본적으로 흔들어가지고 총선판을 새롭게 만들 정도의 힘은 없어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 저는 이게 바로 이제 현실적입니다. 이게 이재명 당 대표를 어디 여기 조정식 사무총장이라고 느꼈어요. 진행자께서 아니 최수석도 좀 사람이 솔직 담백해야지. 저는 이건 얘기했어요. 실명 거론하고 뭐 누가 알아도 조정식 사무총장으로 다 알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아니라 그러면 됩니까? 바로 저런 게 포인트예요.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 인사.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전략공천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막 자기가 백의 종군을 하겠다 그러고 자신들을 내려놓으면 이재명 대표 그냥 거침없이 저길 갑니다. 핵심 썸네일이었네요. 네. 그 하여튼 총선을 보려면 판도라를 보면 돼요. 작년부터 판도라에서 2012년, 16년 선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12년 민주당 압승, 16년 새누리당 압승. 근데 결과는 거꾸로 났다. 왜 그랬느냐. 그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태도, 모습, 말. 그래서 공천과 이 말, 막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제 변수다. 저는 지금 정말 너무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헌신과 통합이라는 이 두 기준으로 공천을 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또 반전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